누리꾼들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일평생 연극과 연기를 위해 열정을 불태운 고인. 100명이 본다고 100명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만들면서 100명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건 무언가를 위해서 95명에서 멈추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못다 편 열정, 천상에서 다 이루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정환 씨와 김영만 씨의 불법 도박 사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주 또다시 연예가의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져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수 출신 방송인, 개그맨 출신 MC, 아이돌 출신 가수 등 8명 정도의 연예인들이 줄줄이 불법 도박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 내용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 실명으로 연예인 3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뭐 가수 출신, 개그맨 출신, 그 유명 방송 MC들입니다. 어쨌든 이 수사 정도에 따라서 향후 연예가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리라는 예상됩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도박은 김영만 씨가 이용하다 적발된 일명 맞대기라 불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인데요. 이는 운영자가 휴대폰에 경기 일정을 발송하면 예상 경기 결과를 찍어 돈을 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온라인 도박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요. 이 배팅 액수에 있습니다. 특별한 제재나 규제 없이 얼마든지 무한정 도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뭐 개인뿐 아니고 가정이나 뭐 어떤 직장 전체가 파탄을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검찰 측은 이번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내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 불법 도박을 주선한 운영자와 브로커의 계좌를 확보해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단계가 그 내사 수준이기 때문에 수사가 본격화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자들의 혐의 사실이 좀 가시화가 되면 뭐 이들을 입건하든지 혹은 참고인 자격으로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연예인 도박 리스트가 존재하거나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곧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만약 연예인 이름이 발견되면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그 측근들이 살짝 해명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이 실명은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을 말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추측일 뿐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에 연루됐다 안 됐다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연예인들이 마녀 사냥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SBS 프로그램 최고의 명장면 TV 1분 킹. 내가 이 경기보다 더 오래 할 거야! 멈추지 않는 불량 욕심. 몸살이지 않는 노련함. 아낌없는 돌직구까지. 폭풍 카리스마 내뿜는 예능의 승자들 TV 1분 킹에서 소개합니다. 이광수, 주인공은 힘들어. 일단 오늘 제가 주인공.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키가 크고 이게 저. 물론은 주인공이야!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감사합니다! 각자! 주인공이란 생각에 심하게 업된 광수 씨. 런닝맨들의 도움을 받아 게스트의 눈에 띄지 않고 게임에 성공하는 것이 오늘 광수 씨의 임무입니다. 소름 끼치는 연기력의 소유자 배우 손영주, 문정희, 전미선 씨가 오늘 런닝맨과 함께합니다. 런닝맨들이 게임에 매진하고 있는 그때 온몸 꽁꽁 싸매고 숨어있는 광수 씨. 너무 친하요. 너무 재밌겠다.
게스트들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위장술을 펼치는데요. 아, 뭐.